많고 할 것도 많은 이 제주도에서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다 먹어보고 다 봐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체험해볼 게 없단 말이지. 더 이상 어떤 재미난 체험을 해볼까? 피디님, 뭐 재미난 체험 같은 거 없을까요? 저 소리 들리시죠? 어? 저 소리 따라 가볼까요? 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한가 하는 건가? 가보자. 사람이 좀 많아 보이네. 그러니까요. 오, 이게 어디 바닷가인가요? 색다른 체험을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름답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일리로 놀러 오세요. 오, 낚시 체험도 하고. 지난 6월 3일 제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 신흥일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의 이색 체험인 고막 낚시가 마을의 축제로까지 이어지면서 흥겨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아, 정말 초여름이 느껴지는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아, 반갑습니다. 와, 이장님. 와. 이장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오늘 무슨 행사인가요? 와. 오늘은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자랑하는 제 4회 신흥일리 고막 낚시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고막 낚시 문화가 언제부터 해왔던 문화일까요? 이제 네, 저희 이제 아버지 때, 아버지 더 이상 때부터 이제 저도 어릴 때도 봤습니다. 이제 몸이 쌀 때 해가지고 청대 하나 짊어주시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예전에 조상님들도 다 해왔겠죠? 네, 그렇죠. 네. 좀 본격적으로 지금 행사가 한창인데 이걸 해야죠. 아,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자신 좀... 있으세요? 아니야. 아, 못 믿어. 저 먹는 건 다 잘해요.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네. 아, 당연히. 네, 갑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고막 낚시란 낚싯대를 처음 잡아본 초보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법이랍니다. 고막이란 제주어로 구멍을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구멍에 숨어있는 고기를 노리는 낚시를 고막 낚시라고 하는 거죠. 네, 이장님, 지금 이거 고막 낚시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낚시하고 이렇게 고막 낚시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 일반 낚시는 이제 청대가도 이제 좋아야 되고 네, 그런 시설비가 장비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 고막 낚시는 동네 현안이 있는 대나무 그리고 철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낚시 바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철사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멍에 쉽게 들어가라고. 아, 여기 쏙 들어가라고. 네. 당근발이 한 마리 잡고 오겠습니다. 예, 갔다 오십시오.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연환경 연계 활동 중 하나로 고막 낚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활동이 점점 넓어지면서 고막 낚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예요? 아, 여기 저 이 동네 신흥리 토박입니다. 어, 신흥 일리 토박이? 네. 많이 잡히고 있나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그 제주도 지금 인근 바다에 이제 고기들이 많이 이제 밖으로 빠지는 걸 봐서 아... 고기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저기 금방 지금 저 우럭 같아. 잠깐만. 오, 우럭. 우럭. 엄청 크죠? 이야. 우와. 우와. 이거 자연산 돌우럭이지, 돌우럭. 와, 이거는 매운탕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손 느낌이 어때요? 어, 약간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우와. 갑자기 돌틈에서 고기가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막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와. 잡았어요? 뭔가 꿈장어 같기도 하고 장어 같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어, 손맛이 괜찮으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럼요. 고막 낚시가 이 맛이 이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일리에서는 고막 낚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잡이도 유명한데요. 이날은 축제 기간이라 소라잡이 체험도 가능했답니다. 소라도 잡고. 우와, 엄청 많이 잡았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삼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보여줘봐. 꺼내봐. 우와, 뭐가 있어? 우와! 이거 뭐예요? 소라요. 소라! 소라요. 자,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점이 좋아요? 바다도 와서 좋고 소라도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한 바퀴 돌아보며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해봤으니 이제 저도 고막 낚시를 경험해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먹는 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잘하는 저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오! 야, 잡았어. 야, 자, 놀래미 어랭입니다. 아, 진짜
여자친구하고도 키스 못하는데. 야! 아니 왜 갑자기 짠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굉장히 좋은데. 예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야외에서 먹는 제주 분수라. 자,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거 제가 잡은 거. 이야. 이렇게 부글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야 된다는 거지. 야, 이렇게 직접 잡은 먹방을 거를. 먹방을 위한 큰 그림이었네요. 그러니까. 체험은 약간. 체험과 먹방이 이어지는. 네. 아우, 이게 좀 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 해산물은 오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기다린 시간이 좀 약간 아까워서 좀 지루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신나게 해드리려고 노래자랑 좀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롱 좀 피었습니다. 아, 노래도 불렀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좌현국님의 뿐이고. 네. 한림에서 온 뚱땡이 덩드렁 좌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현국 씨 노래 실력. 우와.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아, 노래 실력이 대단한데요. 당신은 뿐이다. 와,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 노래 자랑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꼬들꼬들해요? 와, 금방 구운 거. 바다에서 금방 가져온 거 그냥 여기서 구운 거. 우와, 먹을게요. 오! 아니 저 소라가 원래 초장을 찍어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어도 소금기가 있어서 맞아요. 짭짤한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족해. 아, 이거 제가 아까 잡은 거 놀래미, 어랭이. 와, 보세요. 엄청 싱싱하니까 이게 뼈가 그냥 쏙 빠져. 이게 직접 자기가 잡아서 먹는 맛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살 너무 맛있어. 오. 소라도 너무 고소하고 먹고만 있을 순 없지. 여기 또 신흥일리에 왔으니까 신흥일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흥일리가 어떤 마을인지, 어떤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우리 이장님을 한번 만나뵙고 한번 가보시죠. 가볼까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신흥일리. 신흥일리에 오시면 이렇게 구막낚시 체험도 가능하고 바르짜비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슬픈 전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제일 채취하기 좋을 때가 이제 물이 제일 빠졌을 때 7물, 뭐 8물 이런 이럴 때인데 이제 가서 우누이가 이제 먹을 걸 잡으러 간 거예요. 전복, 소라, 뭐 오분재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둘이 잡다가 이제 물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빠져 나오질 못했는데 이제 누이는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는데 동생분이 또 수영을 못해가지고 아, 그럼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구나. 동생분을 살리려고 계속 이제 밀어줘가지고 동생분은 살고 아 그런 네, 스토리 누이가 죽었다는 안타까운 네. 전설이죠. 네 전설입니다. 야.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누이 죽은 여라 이름을 붙이고 동생을 위해 희생한 누나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품고 사는 신흥일리 사람들, 낚시는 못하지만 손맛은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고막낚시 체험하러 신흥일리로 놀러오세요!